좋아하세요. 라이크 좋아주세요. 좋아하세요.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저는 근 한 달간 노인 형이 이제 명절 때문에 여기 캐나다로 놀러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한 달 정도 노인 부모님 집에 있다가 어제 홈스위트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노이 부모님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5시 땡치면은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아침에 약간 일찍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이 11시인데 11시 반에 또 내일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금지 옥엽으로 기른 이 예쁜 내일이 지금 여기는 다 벗겨졌고 여기는 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검지가 다 벗겨졌거든요. 근데 진짜 뭐 하나 딱 집는 순간 탁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그냥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늘 급하게 점심시간 동안 네일을 받으러 갈 겁니다. 이 속옷부랑 이 네일 그냥 이 길이에 맞게 해달라고 하려고요. 샵이 여기랑 되게 가까운데 그 전에 현금을 뽑아가려고 은행을 ATM을 좀 들리려고 합니다. 아 쉣. 여러분, 아주 깔끔한 내일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로비에서 택배를 좀 받아서 가려고요. 엄청 길었는데 갑자기 짧아지니까 진짜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일정 길이로 길어지면은 타자치기도 진짜 불편하거든요. 핸드폰이랑 이런 것도. 그래서 짧은 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긴 게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로비에 아직 사람이 없어서 5분 정도 기다리래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내려오는 중이라고 해서 내일을 감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nk you. 자라에서 시킨 게 온 줄 알았더니 이거 아마 노이일 것 같아요. 노이가 아주 아주 간만에 여러분 소비를 요즘 했거든요. 좀 이거는 아마 웹캠 회의할 때 좀 4K 화질로 쓸 웹캠을 산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새로 핸드폰도 사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노이의 과소비 달입니다. 이거를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얼른 먹으려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제 새로운 최애 코스트코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에 그렇게 환장하는 편은 아닌데 이 코스트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환장하게 됐어요. 너무 중독. 진짜 핵 맛있어요. 여기는 다운타운인데 제가 아직 베이글 맛집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짠! 짠! 오늘의 첫 식사 베이글을 여기 크림치즈랑 여기 라즈베리 잼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노이 어머니께서 싸주신 Everything but Bagel 시즈닝입니다. What if I need to use it? No, you can't. So you're having an Everything Bagel but then also on the inside? You were saying. Mmm. 이거 이렇게 큰 게 여기는 $7? 한 6,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이만한 조금만 사이즈가 만원 2만원 한다고 하는 게 하는데 진짠가요? 맘 같아서는 제가 다 사가지고. 한국 갈 때 다 드리고 싶네요. I put zero salt. Yeah, it's okay. Tastes like that. It's alright. Tastes more natural. It's a very polite. Mm. Go. 오늘 걸스 나잇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팩을 했긴 했지만 지금 좀 건조해가지고 이 비건 수분크림? 무독성이라서 그런지 진짜 진짜 순하고 오늘 옷을 뭐 입을지도 아직 안 정했어요. 애들이 막 꾸미고 오라고 했는데 요즘 너무 편한 것만 입어가지고 어떤 정도가 꾸미는 거지? 하는 제가 세포라에서 최근에 뭐 몇 개를 샀거든요? 이 파데, 본디스웨이 파데를 다시 업데이트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이름 되게 남사시러운 이름 이게 유명해서 제가 써봤는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큼직큼직하고 이 위아래로 되게 자리가 많은 마스카라 자리가 많은 그 서양인 눈에 어울리는 마스카라 같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 눈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터치를 잘 못하겠는? 근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포라를 가도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반품을 할 때 반 이상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써보고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요, 30일 안에. 그래서 이거 반품하려고요,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나스, 이 오르가즘이랑 샌드, 핫 샌드
하이라이터고 이거는 엄청 유명한 블러셔잖아요. 사가지고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유명한 만큼 제 얼굴에 제 스타일은 진짜 너무 빨간 느낌? 그래가지고 이것도 반품. 이 바비 브라운 되게 유명한 나름 유명한 아이라이너죠. 제가 원래 귀찮아서 리퀴드만 썼다가 원래 제 눈에는 이런 약간 젤식의 그런 제형이 어울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눈화장을 잘못하면 엄청 평면적으로 보이는 눈인데 또 잘하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속상의 눈이라서 깊이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 젤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귀찮아서 계속 리퀴드 펜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맘 먹고 바비브라운 이거 평생 쓸 것짜리를 엄청 양이 많아가지고 블랙 말고 그 어두운 브라운으로 하나 남아서 샀는데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브러쉬로 하고 남은 잔량으로 눈썹 해주기도 되게 좋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걸로 써주겠습니다. 이 저는 색깔을 라이트 베이지를 샀어요. 23호? 5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그 색상 이 정도? 이게 제 얼굴보다 되게 어두워가지고 몸은 제가 엄청 잘 태웠는데 얼굴은 차마 너무 햇볕에 노출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되게 하얀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몸에 맞게 샀어요. 그리고 붓자국이랑 이런 거 쿠션으로 평생 쓰고 있는 VDL 오늘은 이걸 해줘야겠어요. 진짜 유물 그렇지만 정말 예쁜 사랑은 모래성스 베이스로 오늘은 조금 강력하기보다는 좀 그윽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맥 팔레트 99 팔레트 중에 이걸 먼저 해줄까요? 이 색깔? 저는 차라리 오르가즘 이런 것보다 이런 섀도우가 예쁘던데? 저만 그런가요? 일단 이 마무리를 해줄게요. 턱이랑 그다음에 광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이거를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이거를 맨날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그렇게 빨갛게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왜 인생템이라고 한지 써보면 알는 제품 알겠는 제품 오랜 근데 세상에 여러분 제가 원래 코랄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로즈 우드 제품이 나온 거예요. 약간 MLBB로 진짜 이거는 약간 저의 피드백을 들은 것 마냥 제가 정말 그냥 원하는 색깔이 나왔어요. 코랄은 뭔가 살짝 바른 직후에는 쨍한 느낌이 있거든요. 립밤이어도 와 이렇게 톤 다운된 MLBB가 나오다니 이게 보이지도 않네? 어디 있는 거야? 입술에 발라야 정말 예쁜
그런 색이에요. 대만족. 아무튼 이렇게 립을 립까지 이렇게 발랐고 이제 얼른 뭐 입을지랑 이렇게 이것저것 룩을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 3 hours later. 이렇게 이 블라우스 약간 스퀘어넥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가죽 스커트를 입을 예정입니다. 이 오버사이즈 자켓을 입고 갈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진짜 입을 옷은 안 정했지만 정말 타고 나가고 싶은 주얼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나루이자. 제가 항상 콜라보를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세 피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또 반지 질문들이 되게 초창기부터 많았잖아요. 그만큼 제가 반지를 좋아했었는데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반지를 되게 소홀히 했어요. 이제 아나루이자에서도 예쁜 게 반지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들을 시켰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이즈 5인데 제가 새끼손가락에 하려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14K 골드로 플레이팅 되어 있는 제품이고 매일 하고 다닐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 테니스 칠 때도 별로 방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근데 5도 걱정했는데 딱 맞아요. 안 크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 거는 짠! 요즘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벌키한 거는 조금 착용하고 빼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크기여서 이 정도로 나와서 너무 이건 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사이즈 7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짠!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는 꼬임으로 돼 있는 반지인데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도 되고 일상 그냥 데일리로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이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조합으로 하고 저는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 제가 자주 드는 미니백을 들고 갈 거고.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지갑이랑 챙길 게 없네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백신 증명서예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실내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들고 가야 합니다. 바람이 그거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부네요.
share this, please? Like one little bite each. What's that? Uber를 타고 다시 집에 들어왔고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자려고 합니다. 다 먹고 다시 친구네 동네 요크빌로 옮겨가지고 와인 한 잔 더 하고 이렇게 왔는데 간만에 다들 뭐 힐 신고 막 꾸미고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여자애들끼리. 저는 여자애들끼리 만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블데이트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끼리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 노는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아주 많이 나가지만 나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신납니다. 이제 바나 이런 것들도 다 열어가지고 아 그나마 살만해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다시 조금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일단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화장을 지우고 왔고요.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What is it? Be careful with it. This is for anniversary. What? No, you won't guess. I won't guess. You won't. I think it's a frame. Okay. I'll just use. No. I'm gonna open. What is this person? Obviously a gift. Open it and see. You want to show it? Kind of looks like an award, a little bit, yeah. Right? Yeah. Ah. Wait, this is such a good idea. Mm-hmm. Nice picture later. Mm-hmm. There's four. Refresh. Maybe we already finished. 4 years is here. It's so pretty. When we get a house, it will be so nice. In the bathroom or something. 여러분, 저는 일을 끝내고 엄청 급하게 나왔어요. 운동을 하러 지하로, 아니 1층으로 내려갑니다. 저희 건물 짐이 진짜 거의 근 팬데믹 시작할 때쯤 닫았으니까 근 2년 만에 다시 열었거든요. 그것도 완전 인원 한 팀으로 제한해가지고
진짜 예약이 엄청 빡세요. 예약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노이가 세대별로 해가지고 하나 오늘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 남았어요. 원래 1시간씩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조금이라도 뛰고 밥을 먹으려고. Hola. Hi. Where are we going? Is it only us? Yeah. Oh. ...만 있다가 오느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 갈 게 오늘은 나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맘 같아선 화장을 하고 싶지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수분크림 바르고 옷만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오랜만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 그 옷 관련해서 뭐 하울이나 아니면은 데일리 룩 같은 거에 대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딱히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소개해드리고 막 설명하면은 지루해하실까봐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브이로그에서. 되게 그런 수요가 많아가지고 제가 산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안 뜯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고, 룰루레몬 거예요. 한국은 레깅스 브랜드가 되게 많아가지고 룰루레몬이 사실 별로 인지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제품들도 예쁜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레깅스 입은 여자들 보면은 다 이 룰루레몬 로고예요. 진짜 열이면 아홉 저 빼고. 이게 가격이 조금 있는 브랜드라서 레깅스가 막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브랜드빨로 입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저도 계속 보니까 너무 자주 보니까 저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제가 지금 쓰는 레깅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해보려고 사려고 합니다. 오늘 받은 제품은 레깅스는 아니고 짠! 이 패니백이에요. 제가 뭐 러닝이나 나갈 때나 아니면은 요즘 편한 복장을 진짜 자주 입잖아요, 다들. 근데 간단히 나갈 때도 저는 레깅스랑 티셔츠만 입고 나갈 때가 많아서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 필요하긴 한데 뭔가 막 좋은 가방을 들고 막 어디 슈퍼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핸드폰이랑 막 카메라랑 립밤이랑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갈 수가 없고 하니까 이 패니백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여기에서 되게 좋은 가격에 이 진짜 적당한 사이즈로 패니백이 나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게 되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밝은 회색이 있어요. 은색깔? 근데 그게 진짜 예쁜데 그건 예전에 노이 어머니 사드렸었거든요. 보고 나도 사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다 품절인 거예요, 색깔이.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어두운 뭐 아스팔트 그레이 이런 색깔을 샀습니다. 뭐 패니백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뭐 허리에도 이렇게 두르고 여기다 하니까 좀 안 예쁘긴 하지만 레깅스에다가 그냥 이거 두르고 다녀도 예뻐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고 아무튼 여기 뒤에 주머니도 있고 짠! 제일 큰 주머니에는
안에 여기 메쉬로 된 양쪽에 그래서 뭐 키랑 카메라랑 핸드폰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번호키가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핸드폰이랑 카메라랑 키랑 같이 넣으면은 키가 무조건 막 선글라스 같은 거 넣으면은 키가 다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로 각각 큰 칸이 돼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자락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고 와 진짜 예쁘다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사고 싶은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 메일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알림을 받자마자 샀습니다. 아 이거 두 가지가 다 둘 다 그래요. 쇼 큐 짠 진짜 귀엽죠? 이 그라데이션 이 오버셔츠가 또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또 이거 막 유행하겠네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꽉 끼는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진짜 이런 핏에 이런 얇은 겉옷이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그라데이션? 이 겉옷인데 그라데이션 된 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저는 라지를 시켰습니다. 어 귀여워.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놨어요. 박스에. 또 제가 부츠 덕후거든요. 부츠를 진짜 좋아해요. 부츠나 워커 같은 거. 한 2년 전부터 뭐야 카우보이 부츠를 진짜 사고 싶었는데 막 검색을 엄청 많이 하다가 어렵게 예쁜 걸 골라가지고 에이소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부츠를. 그때 베가본드인가? 그런 괜찮은 그 부츠가 예쁜 게 많이 나오는 구입을 했는데 에이소스에서 세상에 그 관세까지 주고 받을 때 그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츠가 한 짝만 온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그 박스에. 그래서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소스 그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또 번호가 없는 거예요. 번호가 없고 다 챗봇이나 아니면은 이메일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해요. 이메일도 하고 채팅도 했는데 둘 다 그냥 거의 디폴트가 로봇 같아요. 이 에이소스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또 반품을 하려면 2만 얼마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잘못도 아닌데 부츠 한 짝 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반품을 해야지. 근데 2만 얼마 주고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도 하고 챗도 했는데 진짜 계속 똑같은 답만 오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가지고 정말 화나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막 놓으니까 사람이 답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계속 이 파트에 연락을 해라 이 파트에 연락을 해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번 제대로 답장해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또 무슨 막 열 몇 통을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너가 그 반품 택배를 내고 일단 내고 붙이고 나서 그 송장을 자기한테 주면은 그거를 반품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이 그 부츠를 반품을 하고 한참 뒤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반품비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에이소스는 진짜 서비스가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한참 온 것처럼 제가 부당하게 당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라이브 챗을 할 때도 이걸 보상해달라 이걸 내가 돈 내고 왜 반품을 해야 되냐 해도 그냥 끊어버려요. 저 뭘 더 원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러고 나가버려요. 채팅방을 저는 절대 다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캐나다에서 에이소스 사실 분들은 진짜 반품 안 할 100% 반품 안 할 제품들만 자라에서 그 룩북에 보니까 이 웨스턴 부츠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라도 드디어 웨스턴 부츠를 출시를 하는구나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온 사이즈가 다 품절인 거예요. 두 가지 색상이 나온 것 같은데 블랙이 떠가지고 제 사이즈가 받자마자 구입을 한 제품인데 짠!
레더 카우보이 부츠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근데 기장도 모델이 신은 거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제 거다 해가지고 일단 45를 구매를 했습니다. 굽도 높지가 않아서 진짜 딱이에요, 딱.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 쌀국수를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바루하타. 바루하타. Adonai Eloheinu.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Melech Haolam. Asher. Asher. Kidshanu. Kidshanu. Ben Mitzvotav. Ben Mitzvotav. Betzivanu. Betzivanu. Lalik. Lalik. Ner Shel Shabbat. Ner Shel Shabbat. Amen. Amen. No. Just sit down.